8월 7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내에서 더 빠른 송금을 위한 실시간 송금과 결제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현지 시간 6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페드나우라는 이름의 24시간 실시간 송금 결제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주말과 주야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빠른 결제 서비스는 개인과 기업이 돈을 관리하고 시간에 민감한 지급이 가능해 유연성을 높여줌으로써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내 만여 개 금융기관에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는 2023년이나 24년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영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고객의 이름과 트랜잭션 내용을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업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지난주 코인베이스와 이토로, CX.io 등 최소 3개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 업계 내부 소식통은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사고 판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난 2-3년간의 정보만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어느 플랫폼의 경우든 10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올해말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콤은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에 참여사들과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거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상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플랫폼 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코스콤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플랫폼은 비상장사 중 규모가 작아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주 명부관리와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을 온라인상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비상장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대금을 입금하면 이후 주주 명부 변경까지 거래 전 과정이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은 주주 명부 관리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불안감을 덜게 되며 최종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